그러면은 얘네는 쿠션이니까 태행성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Something wrong. 뭔가 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 예스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도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하주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환자분들께서 정형외과 진료 볼때 많이 궁금들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도 원장님, 연골판이 찢어져서 너무 아픈데 수술하면 관절염이 오히려 더 빨리 온다고 해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섭습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무릎 가볍게 얘기해 드릴게요. 윗뼈, 아랫뼈가 있어요. 윗뼈 끝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연골이에요. 요게 닳아서 없어지면 관절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요, 윗뼈 아랫뼈 사이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생겨서 이제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쿠션 역할을 하고요. 얘네는 되게 신기한 애들이 세포가 별로 없어요. 찢어지면 우리 붙잖아요. 그건 세포들이 이래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찢어진 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꿰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양을 더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긁어내는데 옛날에 있던 것보다 긁어냈어요. 감소가 그렇죠. 되겠네요. 쿠션이 적어지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쿠션이니까 퇴행성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속설이 아니라 맞는 겁니다. 뭐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다치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죠. 네. 중간에 주사 맞고 이런 거보다도 운동 관리 여러 가지 많아요.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된다고 보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물이 마르고 사라질 때까지 둬야 된다 그러고 또 어디서는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결론은 물이 왜 생기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something wrong. 뭔가 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보상하려고 나오는 게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뽑아도 이 something wrong은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겨요. 그러면 의사들이 왜 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진짜 그냥 물인지, 핀지, 고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눈으로. 그럴 때 빼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차서 빡빡하게 차서 통증을 유발해요. 그럴 땐 일단 뽑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뽑는 게 낫다라고 이제 권해드리지. 솔직히 다른 원장님들이 뽑아야 됩니다 했을 때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판단에 놔두 맡기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여쭤볼게.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는 그래요. 질문이신데. 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은 일단 없어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몸 상태만 수술 견딜 수 있다면은 다할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90몇 세, 95세, 98세도 수술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하 원장님도 98세인가 척추 수술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하신 분이 인공관절은 아니고, 제가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을 93세 어르신을 해드린 그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인공관절 분도 9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인공관절 편에 보면 또 나오지만 적어도 15년, 20년 씁니다. 기술 좋습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나이 드셔서 하신 거 견딜 수만 있으면 요거 하시고 나면 평생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릎 수술 후 3개월이 됐습니다. 평지 걷고 실내 자전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걷고 나면 무릎이 조금 붓고 뻣뻣하네요. 왜 그런가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느 수술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저희가 다루는 무릎 질환만 해도 한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재활하는 거는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의사가 이 수술을 하면 이 정도 되면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편협된 그 어떤 정보와 그걸 가지고 잘못 재활을 하고 하셔가지고 병이 악화가 되는 분들 많아요. 어디서 뭐뭐 하더라, 카더라 하는 걸 들으시면 안 되고요. 좀더 정확한 진단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는 다 준비됐으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도 부분 마취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전신 마취해야 되나요? 요즘은요, 꽤 많은 병원들이 마취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웬만하면 전신마취 안 합니다. 어깨나 무릎이나 뭐 이제 목, 허리도 그렇지만 신경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마취라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신경 자체를 마비시켜서 수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수술하는 부위만 마취가 되고 나머지 큰 머리, 장기, 뭐 심장 문제 이런 문제는 얘네들이 자가호흡, 자가기능, 자가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로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환자분들이 편하게 하고 부담감도 없고 의학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많은 마취들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하는 정형외과 수술들은 거의 다 전신마취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좀 모아가지고 예, 저랑 하 원장님이랑 둘이서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가볍게 나눠봤습니다. 물론 또 깊은 얘기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질병별로 다시 외래 방문해 주시면 저희 또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